수고 많이 했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어요. 태연이 리더십 진짜 잘해줬고, 다들 뭐 크게 아프지 않고 재밌게 또 전공 보람 느끼게 일할 수 있었다고 해서 나도 너무 보람된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 조금 공허할 것 같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너무 인텐스하게 지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새록새록 오늘 이번 일주일이 기억이 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꿈꾸는 거, 그 다음에 바라기는 이제 글쎄 아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주셨던 책이 있는데 내려놓음이란 책 거기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보이고 미래가 좀 불확실하고 별로 가진 건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번에 했던 경험 바탕으로 꿈꾸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잘 생각해서 그걸 꼭 이루는 여섯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한국이 참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 때 그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오셔서 또 배제라든가 또 연세라든가 이런 학교들을 세웠던 것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됐는데 저는 배제 고등학교 101회 졸업생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연세대학교 졸업생인데 우리가 그때 받은 빚을 지금 이 땅에서 갚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명지대학교가 이제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또 이 땅에 동일한 꿈을 갖고 세워진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또 팀이 와서 헌신해 준 것이 참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전공을 가지고 또 해외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잘 서로 만들어질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서 한 봉사가 저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저희가 아직은 도서관이 열악하지만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학 중에 이렇게 아담한 도서관을 갖고 있는 학교가 저희 학교밖에 없다고 실사관이 와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정말 학생들을 생각하고 있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오셔서 또 돕고 섬겨주신 그런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